오늘은 종이 접시와 폼폼이를 이용해서 입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준비하다가 영아들이 손으로 쥐어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이 접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속을 휴지로 채워주고요. 이렇게 꾹꾹 채워준 다음에 폼폼이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폼폼이를 붙여도 되고 저처럼 보슬이 가스리를 이용해서 붙여도 돼요. 이게 폼폼이가 아니면 아니고 이게 그 원형 스티로폼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찍찍이와 보슬을 이용해서 4세, 5세? 그 아이들이 이제 구성해서 골라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색종이 담아두는 것인데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